자, 그러면 요 RLGC에 관련된 내용. 자, 우리가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란 건좀 약간 생소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나온 기술이야.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도체란 게 보통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컨덕턴스. 전선, 도체, 컨덕턴스야. 컨덕턴스가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물체, 금속체. 근데 앞에 슈퍼란 거니까 이거는 뛰어난 도체란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한 게 초전도체. 초능력의 성질을 띠는 도체.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러면 초전도체는 어떤 도체냐? 우리가 일반 전선. 우리가 일반 전선은 뭘 써요? 우리가 보통 구리. 내지는 알루미늄. 근데 구리나 알루미늄 전선은 제가 앞에서 저항 설명도 했잖아요. 모든 도체는 내부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죠? 저항이 없는 도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따라서 일반적인 전선은 반드시 이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유저항. 로. 그러면 이 고유저항 때문에 전류가 방해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전선에는 뭐가 있다?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R에 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저항값이고 얘가 온도야. 근데 우리가 보통 전선의 그 저항값은요, 온도에 따라서 틀려져. 즉,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일반 전선의 저항값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값이 좀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져. 즉, 요 불순물들이 자꾸 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전류를 갖다가 더 많이 방해하는 거야. 따라서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하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초전도체는 뭐냐면 아주 획기적인 전선이야. 뭐냐면 내부 전선 내부의 저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자, 어떤 의미냐면 사실 초전도체는요. 상온, 보통 온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반 전선보다도 이 안에 불순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저항값이 더큰 거야.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저항값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초전도체는 일반 전선보다도 평상시 저항값은 더 커요.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전선의 저항값보다 초전도 저항값은 크죠. 그죠? 그러면 이 초전도체 이 상태에서는 초전도 전선은 그 좋은 전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초전도 전선을 외부에서 차갑게 냉각을 시켜. 상당히 낮은 온도까지 냉각을 시켜버려요. 그 냉각 매체가 뭘 쓰냐면 질소 같은 것들. 액체 질소로 냉각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냉매로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초전도는 참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이 지금 불순물들이 내부 저항이 막 불규칙하게 배열됐다가 이 초전도체 갖다가 외부에서 질소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이 불순물 배열이, 분자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싹 한쪽으로 몰려버려요. 즉, 요 중심을 싹 비워놓고 전선 표면 쪽으로 전부 다 몰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류가 그만큼 흐르기 쉬워지겠죠. 이 내부 고유저항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그냥 순탄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초전도체는 내부의 저항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냉각을 시키면은 온도가 점점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저항이 컸다가 쫙 직선적으로 쫙 어떤 일정한 저항을 가졌다가 어느 온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얘가 초전도체처럼 되면서 이렇게 분자 배열이 한쪽으로 싹 바뀌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내부 저항이 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즉, 요 영역은 이 온도 영역에서는 저항값이 거의 0이 돼 버리는 거죠. 0에 근접해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초전도체란 말이에요. 그럼 초전도체란 건 뭐냐면 전선에서는 반드시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데 초전도체는 내부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물질을 써서 강하게 냉각을 시켜 버리면 내부 저항이 완전히 소멸되더라. 그게 바로 초전도체야.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것은 내부 저항이 없는 신도체, 새로운 도체를 말한다.